4주전 7월 4일 세도나 단일투 시작합니다. 여기 피니스 근처 템피에서 출발하는데 바로 옆에 레드 마운틴이라는 여기 산이 보이네요. 진짜 산 되게 멋있게 생겼네. 야, 레드 마운틴. 하늘의 구름 모양이 호랑이 형님에서 황여가 부리는 창이같이 생겼어요.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생겼지?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미국에서 본 구름이 우리나라 웹툰이랑 똑같이 생겼다니. 그나저나 애리조나 하늘 정말 이쁩니다. 날씨도 너무 좋은 것 같고 하늘 보세요. 구름이 너무 이뻐가지고 둥둥둥 또 떠다니네요. 나름 이제 뭐 미국에서 뉴욕주, 뉴저지,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그리고 네보다주 이렇게 가봤는데 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애리조나가 텍사스까지 총 7개 주네요. 물론 그 7개 주들 중에서 뭐 다들 하늘 이뻤지만 뭐 뉴욕은 뉴욕도 이쁘고 뉴저지도 이쁘고 근데 이제 뭐 뉴욕에서 2년 살았고 뉴저지는 뭐 살았다기보다는 뉴욕에서 놀러가고 왔다갔다 많이 했고 그리고 또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하늘도 이쁘고 뭐 다 이뻤지만 너무 덥고 습했으니까 구름 이쁜 거랑 별개로 날씨가 좀 안 좋았고 텍사스도 뭐 겨울에 한 달 잠깐 살긴 했는데 하늘이 이뻤는데 뭐 선셋도 이쁘고 근데 거기는 너무 좀 그랬어요. 물론 뭐 하늘이 이뻤습니다. 그리고 뭐 캘리포니아는 당연히 너무 구름도 이쁘고 하늘도 이쁜데 죽여졌죠. 근데 이제 뭐 땅덩이로 치면 이제 일단 애리조나가 광대하게 넓으니까 그리고 뭐 네보다주도 죽여주고 근데 일단은 애리조나가 정말 이 하늘은 땅도 넓고 하늘 정말 이쁘네요. 지나갔습니다. 구름이 너무 예뻐서 구름 감상하시라고 사진 저 사진 파일인데 일단 다시 음악 띄워보겠습니다.
이제 저 멀리 세도나 바위 덩어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20분 더 가야 되는데 저 정도 아마 20분 거리 맞을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는 그냥 뭐 잘 안 보였지만 이제 가까이 오면 진짜 멋있습니다. 저는 뭐 솔직히 여기서는 뭐 어떤 느낌인지 몰랐는데 일단은 그래도 궁금했습니다. 야, 가는데 너무 이쁘죠? 지구에서 제일 기가 센 곳을 오니까 이렇게 구름도 이렇게 이쁜 모양을 가진 건가? 잠깐 여기 화장실 들렸습니다. 근데 화장실 들렸는데도 하늘도 너무 이쁘죠? 차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늘 보는데 너무너무 하늘도 맑고 구름도 이쁘고 괜히 지구에서 가장 기가 센 곳이 아닌가 봐요. 구름도 죽이죠? 야, 하늘 완전 이뻐. 비가 좋아서 그 구름들 모양이 이렇게 이쁜가? 이제 진짜 세도나 시그니처 그 바위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거. 진짜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시작입니다. 야, 이제 두근두근 거려요. 이거 보러 이렇게 캘리포니아에서 애리조나하고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또 차로 이렇게 2시간 왔는데 2시간 정도? 야, 진짜 이제 키 제대로 받을 준비하겠습니다. 표지판이 웰컴 투 레드락이네요. 세도나 유명한 바위들 이제 감상하면 됩니다. 이 바위들 영상은 제가 그전에 올렸으니 그전 영상 다시 보시면 됩니다. 영상 끝.